나주 혁신도시 공공기관들이 올해 신입사원을 2,600명 규모로 선발합니다. 지역인재 채용 비율도 역대 최고 수준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혁신도시 공공기관 합동 채용 설명회에 취업 준비생들이 몰렸습니다. 신민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공공기관 채용 부스마다 1대1 상담을 위한 줄이 길게 늘어섰습니다. 직원들에게 직접 채용 가능성을 진단받고 부족한 부분을 조언받기 위해서입니다. 인터넷과 스터디만으로는 얻을 수 없었던 알짜배기 정보에 질문이 쉴 새 없이 쏟아집니다. 공공기관 합동 채용 설명회가 수천 명의 지역 취업 준비생들로 문전성시를 이뤘습니다. 약간 뜬구름 잡는 형식으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상담을 받으면서 어떤 부분이 이제 저한테 필요한가 그 부분을 좀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고졸 전형을 목표로 하는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의 관심도 대학생 못지않았습니다. 자기소개에서의 동기는 어떻게 써야 한다, 일괄적으로 써야 한다, 이런 거를 직접 들으니까 좀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첨삭하고 자신에게 맞는 직업을 찾아보는 심리검사 등 취업 컨설팅 프로그램도 다양했습니다. 채용 담당자들은 진행 중이거나 예고 중인 공고를 꼼꼼히 살펴보고 준비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대졸 수준에서는 학업 성적은 전혀 보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더 직무 역량과 자격증과 어학 점수에 좀 더 집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들이 예고한 올해 채용 규모는 약 2,600여 명. 특히 지역인재 채용 비율이 역대 최고 수준인 18% 이상으로 알려지면서 지역 취업 준비생들의 기대가 큽니다. KBC 신민지입니다.